한 남성이 휠체어를 탄 남성의 팔과 머리를 때리더니 복도로 밀어버립니다. 휠체어 남성이 되돌아오자 뒤통수를 여러 차례 치기도 합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폭행당한 80대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급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이튿날 결국 숨졌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2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입니다. 폭행은 남성 노인들이 지내는 이곳 1층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가족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8일치 CCTV 영상으로 경찰이 확인한 폭행만 6번이나 됐습니다. 거기 들어오시자마자 팔을 내 팽개쳐서 그다음부터 주먹질 시작을 해요. 입소 후 첫 면회부터 아버지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했지만 요양원 측이 작성한 관찰일지에는 폭행이란 단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환자들 방에 들어갔다가 다툼이 있었다고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계약서에 몇 항목 안 되는 보호자에게 고지해줄 의무, 그것만 저희가 적절하게 받았어도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요양원 측은 치매 노인들의 우발적 행동을 일일이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체가 부족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1대1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가해 노인 두 명을 폭행치사로 요양원 측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정말 그냥 보통의 병과 다른 잘 케어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면회 때 그 우시던 모습이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지난 5일 아침 경기도 이천의 한 요양원. 60대 여성인 요양보호사 A씨가 음료수를 담은 작은 수레를 밀고 80대 할머니 B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A씨가 방에서 나옵니다. B씨 아들은 이후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나 죽겠다. 어디가 아파? 개나 두드려 계속 난다. 아이고 놀란 아들이 요양원에 전화했는데 요양원 측은 별일 없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B씨가 음료수 마시길 거부하면서 효자손을 휘둘렀는데 담당 보호사가 이를 잘 말렸다는 겁니다. 다음날 어머니를 면담한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과 얼굴, 어깨 등 곳곳에 멍자국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 양쪽 쇄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뺏으면서 얼굴을 가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게 무릎으로 찍었나 봐요. 여기를 눈을 닫고 이불을 씌워서 소리 지르니까 또 구타를 한 거예요. 사건 이후에도 담당 요양사가 바뀌지 않아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어머니한테 식사 시간이라고 하면서 모시고 가려고 했었어요. 요양원은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A씨를 해고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평소 문제가 없었던 보호사였고 사고 당일엔 요양보호사 말을 믿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 가족은 당시 B씨를 진정시키다 보호사인 어머니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1월에 수술을 받아 누구를 때릴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 젊은 남성이 보행보조기를 끄는 노인과 말다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그러고는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팍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9월 특전사 출신 요양보호사 30대 A씨가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으로 노인은 몸에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폭행 사건 이틀 뒤 요양원을 관뒀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지난해 10월 중순. 공익신고자가 요양원 내부 CCTV 영상과 폭행 사실을 관할구청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부터입니다. 요양원이 폭행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린 것도 이때쯤으로 자신들도 직원의 폭행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폭행 사건 바로 다음 날 직원들과 CCTV 영상을 공유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간할 기간에 현장 조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원장과 직원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책 회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직원 간 대화 내용에는
CCTV 영상을 다 지우고 A씨가 요양원을 음해하기 위해 할아버지를 때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하라는 요양원장의 구체적 지시가 담겼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당신이 난 실수를 해서 영업정지가 나오거나 벌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한테 청구를 할 것이다. 낙상사고인 줄만 알았던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옆에 어르신하고 다투어서 낙상이 염려 돼서 병원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요양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학대 피해를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구청은 이달 중 조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양원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80대 남성 환자의 어깨와 머리를 누르며 바닥에 눕힙니다. 곧이어 환자를 이불로 덮어씌운 채 환자 몸에 올라탑니다. 환자가 항의하자 자신이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마구 때리고 발로 찬 뒤 또 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다른 환자들 앞에서 속옷을 강제로 갈아입힙니다. 놀라운 건 뒤이어 나타난 요양원 원장의 행동입니다. 남자 원장은 보호사들에게 폭행당한 환자를 다시 바닥에 눕혀 여러 차례 때립니다. 피해 노인의 자녀들은 분노와 울분에 치를 떱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계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요양원 CCTV 화면을 분석해 또 다른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CCTV 속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환자의 저항이 심해 빚어진 일이고 상습적인 학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장님, 어르신 너무 또 힘들게 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실랑이 좀 했대. 그래가지고 한번 차였대. 차여가지고 피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요양원 직원들의 학대 행위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늦은 밤 부산의 한 요양원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침상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붙잡고 이불을 덮어씌운 채 누릅니다. 할머니가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다시 몸부림치는 할머니를 제압하듯 눕히고 침대에 묶어놓습니다. 97살 김모 할머니는 얼굴 등에 심한 멍이 들었고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부상을 입은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3시간 가까이 강압적으로 재우려했다고 말합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길어요. 좋은 마음이었던지 나쁜 마음이었던지 간에 그런 치료가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누가 그 부모가 저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당 요양원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얼굴에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CCTV로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